오늘은 이제 부천 1센터에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하기로 했고, 입사하고 이틀째 출근일입니다. 이게 뭐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지게차 사원의 경우에는 지게차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이제 사내에서 온라인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일차, 3일차에는 용인에 있는 다른 센터에 가가지고 지게차 집체 교육을 받아요. 들은 바로는 지게차 집체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 뭐 이론 교육이랑 실습하고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은 이제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지게차 면허증 같은 건데 이제 쿠팡에서만 인증해주는 약간 그런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쿠팡 지게차 사원에 이제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 조끼를 준다, 요렇게 들었습니다. 용인으로 가고 있는데, 뭐 교통비나 이런 거는 일단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거리가 한 75km 정도 돼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6시부터 이제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교육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제가 문자로 안내 받은 건 그래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의 교육을 받게 되면은 오더피커랑 전동자키라고 하죠. EPJ인가? EJP인가? 아무튼 전동자키 요거 교육을 받고, 이제 B타입 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입식 자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센터마다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천센터에서는 실제로 지게차 사원도 오더피커도 좀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더피커랑 전동작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지게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이틀 실시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부천 센터에 출근을 하게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7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6시 반쯤 됐는데, 교육하는 그 쿠팡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낯선 곳에 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안에 가면 초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초소에 가서 등록하고 방문 카든가 뭐 이런 거를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타입 A가 EPJ. 지금 교육장에 도착했는데, 안성에서 오신 분 한 분하고 저하고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넓게 교육할 수 있는 학원보다 더 잘 돼 있어. 교육을 받아봤는데 저 혼자입니다. 혼자 교육이 진행 중인데 쉬는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론 교육인데, 지게차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게 주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실습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사하자마자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근무를 하다가 또 테스트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테스트가 불합격되면은 또 이제 뭐 2차, 3차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센터의 그 근무 환경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일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지금 안개가 껴서 운전할 때 조금 집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용인에 오면은 사람들 여러 명이서 막 좀 다 같이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 교육받는 사람이 이틀 교육인데 1일차 교육받는 사람이 저 혼자인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1일차가 아니라가지고 저랑 그 교육 과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 교육은 오늘 저 혼자 했습니다. 첫째 날 받은 교육은 9시간 중에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6시간 정도를 뭐 이론 교육과 그 약간 평가죠. 그냥 이론 평가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남은 2시간은 이제 전동자키는 이제 평가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했고, 오더피커는 일단 내일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런 정도의 기능이 있다 정도로, 그리고 평가 항목도 이제 어떻게 평가 요소가 있으니까 순서나 이런 거를 교육을 받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론 교육이랑 조작법 정도만 배웠고, 오늘은 진짜 실습하고 테스트 평가를 진행하니까 오늘 둘째 날 PIT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고 여기 조끼도 받았습니다. 아 지금 일단 새벽 4시라서 되게 춥습니다. 집까지 또 한 1시간 반 정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쿠팡 부천센터에 테스트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센터가 그렇게 하는지 그쪽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채용하고 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입사하자마자 1일차에는 쿠팡 그 해당 근무하는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2일차, 3일차에는 다른 센터로 가서 이제 교육을 해요. 용인에 있는 양지센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1일차에는 한 8시간 정도 교육을 했어요. 뭐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뭐 기타 등등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2일차, 3일차에는 용인으로, 그래서 용인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뭐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자차로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셔틀버스가 모든 수도권을 다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해서 가라고 안내가 오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솔직히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자차를 이용해서 가야 그나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있는 곳에서 가는 데까지는 한 2시간 정도는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가면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일단 거기는 가면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센터도 굉장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잘 돼 있는 센터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는데 인천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사하시는 분들은 입사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던 중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고 이틀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평가를 수료하면은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뭐 요런 라이센스를 줍니다. 이거를 뭐 실제로 뭐 어디 딴 데 가서 면허증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뭐 그냥 수료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지게자 사원들이 입는 조끼를 거기서 부여를 해준다 이렇게 들었고요. 첫째 날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그냥 이론 교육하고 평가를 해요. 둘째 날부터는 계속 혼자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조, B조 두 개로 나눠요. A조의 경우에는 오더피커랑 EPJ인가? 뭐 해가지고 전동자키 요거를 교육을 하는데 전동자키는 사실상 크게 교육할 게 없어가지고 체험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 정도만 체험을 하고 거의 오더피커를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조의 경우에는 입식 좌식 지게차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센터별로 조작하는 사용하는 장비가 활용하는 장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뭐 입식 좌식을 교육을 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A조로 편성이 돼서 오더피커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 날에 교육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7시부터 새벽에 4시까지 그냥 혼자서 주구장창 그냥 오더피커만 혼자서 계속 타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장이 엄청 넓게 돼 있고 지게차도 막 수십 대가 막 종류별로 다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시험 하면서 연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쿠팡 뭐 지게차 오더 피커 이런 걸 검색하면은 네 종류 정도 되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 주행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이틀 정도 하면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저는 지게차 자격증도 있고 운전도 따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어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게 실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이 조작법이랑 감을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평가도 관리자분의 약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몇 점 몇 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 우리가 지게차 입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수준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이제 다 멀리 다른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떤 교통이 든다거나 이런 교통비나 이런 거는 따로 이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영수증을 일단 또 저도 모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어떤 진짜 일하면서 느낀 거라던가 이제 생각하던 거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